지나가는데 솔밭길을 걷던 우리들의 사랑 얘기가 파도에 밀려 사라지네. 하얀 모래밭에 사랑해란 글씨를 쓰며 영원히 날 사랑한다 맹세하던 그대 춤을 추고 물새 날아드는 해운대의 밤은 또 그렇게 눈물이 나를 가두기 전에 떠나야 해 잊어야 해 여기서 돌아서야 해 아직도 못 다 한 말이 너무나 많은데 사랑이 나를 울리기 전에 눈물이 나를 가두기 전에 떠나야 해 잊어야 해 여기서 돌아서야 해 당신이 날 못 버린다니 내가 먼저 떠날 수밖에 당신이 날 못 버린다니 내가 먼저 아무튼 오늘 어제부터 설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분명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만 오실 거라 생각을 했고 또 그 지난해 천사님들이 딱 가운데 딱 예쁘게 앉아 계시니까 더욱 든든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 따뜻한 겨울 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좋은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은 복을 두 배, 세 배로 받아서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는 정말 생각지도 않고 지나간 그리운, 어떻게 보면 그리운 존재로 될 만큼 그렇게 행복한 2021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사랑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함께 해줘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래서 듣고 싶으신 분 성우분들 보세요. 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 한 곡 하고 저는 다른 가수들에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 자, 이번 노래는 네, 추운 겨울을 하시니까 그래도 마음은 따뜻하게 박수 치시면서 또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불러드릴 곡 있어도 되는데 네. 곡은요, 제가 그 새로운 곡을 연습 중인 게 있어서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구한을 노래하는 이별의 채석강이라는 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부르는 노래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가수 윤혜성과 함께하는 독거노인 난방후원 제4회 사랑나눔 콘서트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좋은 음향 들려주신 우리 익산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따뜻한 마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간직하셨다가 저희는 5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